안녕하세요. Part 2, Unit 6, 연결사춘. 네, 이렇게 다 나왔다. 편 들어갑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Fishing is, 자, 여기서 fishing은 of을 말하는 건데요. of은 뭐뭐이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of은 가장 obvious, ocean-based economic activity, obvious라고 한다면 분명한이라는 뜻이죠. Obvious. 아주 분명한 바다에 기반을 둔 ocean based. Base는 기반이라는 뜻이죠. Ocean based. 뭐에 based만 붙으면 뭐에 기반을 둔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이다. Obvious라는 단어, 분명한, 명백한 꼭 기억하시고요. People in many coastal areas make their living. 많은 연안 지역, coastal 그러면 연안.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make their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make one's living 생계를 유지한다. 생계를 유지합니다. by fishing of에 의해서 말이죠. of로 생계를 유지하고 and fish and shellfish fish는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를 말하고요. shellfish는 조개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 fish란 물 속에서 사는 건데 shell 어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조개류 shellfish는요 make up 구성한다 라는 뜻이죠. make up 구성한다. 자, 뭘 구성한다? major part of their diet 그들의 이 diet는 주식 우리가 먹는 주식 음식이죠. 음식 주식을 주식의 대부분을 이룬다 구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about one billion people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의 사람들이 about 약 10억의 사람들이 rely on 무엇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rely on, dependent 무엇무엇에 의존한다? fish 이 물고기 물고기에 의존합니다. 자, as their main source 그들의 주요한 근원 source 원천이라는 뜻이죠. 근원 원천으로서 of animal protein 동물성 단백질의 예, 즉 공급원이 되는 거죠. 주요 공급원으로서 이 물고기에 의존을 하는데 in terms of fishing 자, in terms of 몸의 측면에서 본다면 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as an economic activity 경제활동으로서 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the largest segment of the of world fisheries is commercial fishing이다. largest 가장 큰 segment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segment, the largest segment. 자, segment 부분이에요. 가장 큰 부분, 세계 어업의 fisheries, 세계 어업의 가장 큰 부분, 그 어장이죠. 어장, fisheries 그러면 어장, 그 바다의 어장, fisheries 어장, 세계 어장의 가장 큰 부분은 is commercial fishing이다. 바로 상업적인 업이라는 거죠. 상업적으로 fish 물고기 caught by commercial fishermen 상업적인 어부들이 잡는 어부들에 의해서 잡혀지는 물고기 caught 과거분사로서 앞에는 fish를 수식해 두고 있습니다. include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 salmon 뭐 연어 tuna 참치 shellfish 뭐 조개류 그리고 and other edible species 다른 edible은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edible 우리가 eat가 먹다죠. eatable이라고 안 하고 edible 발음이 좀 비슷해요. edible 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을 포함하는데 such as squid squid는 뭐죠? 오징어와 같은 오징어 squid 오징어죠. Consumers are used to buy be used to ing 형태 꼭 기억하시고요. be used to ing는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be used to ing가 나왔습니다. 익숙하다. 물론 be used to 다음에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러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e가 빠지고 그냥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됐다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 더 얘기하자면 be used to ing 대신 get를 쓰면은 익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get used to ing 익숙해지다. 자 이런 seafood 해산물을 구입하는데 익숙하다 사는데 어디서 in grocery stores 식료품 가게 restaurants 그리고 식당 그리고 village mark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그 마을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상업적 어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he supply is not infinite. 그러나 그 공급이라는 것은 infinite는 무한한이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infinite, 한계가 없는, infinite, 한계가 없는이에요. 그래서 infinite, 한계가 없는, 한계가 없지 않다. 즉 무한하지 않다, 무한하지 않다. As the world population swells, swell은 원래 부풀다 라는 뜻입니다. 부풀다. 전 세계 인구가 점점 부풀어감에 따라서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the demand for fishing product puts intense pressure demand는 수요, 요구죠. for fishing product fishing product 바로 그 수산물이 됩니다. 수산물 수산물에 대한 수요 요구, 사람들의 수산물에 대한 필요, 요구, 수요가 put intense pressure 아주 intense, 극심한 intense pressure, 압력을 주고 있다. 뭐에? on fish population, 바로 물고기들의 개체수가 되는 거죠. population에서 인구가 아니라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opulation, 개체수. 앞에 나온 population, 전 세계 인구고요. 뒤에 나오는 population은 물고기의 개체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하게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인구라고 얘기하고 물고기는 개체 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고기 개체 수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극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수요가 즉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은 물고기를 필요로 함에 따라서 물고기 개체 수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The worldwide catch of ocean fish swelled from 81 million tons in 2003 to 148 million tons in 20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 세계 worldwide catch of ocean fish 그 어획량이죠. ocean fish 바다 물고기를 잡는 것 어획량이에요. 어획량. 그래서 worldwide catch 전 세계에서 잡는 것 물고기, 바다, 해양 수산물의 어획량은 swelled는 부풀었다,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swell, 증가했습니다. from 81 billion ton, 8,100만 톤에서 2003년도에 to, from A to B, from 8,100만 톤에서 to 148 million, 1억 4,800만 톤으로 증가했다. In 2010 이렇게 둘 다 읽을 수 있는데요. 2010년도에 전 세계 어획량, 어업을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설명과 쭉 연결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공급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정답 도출하시고요. 네, 개별적으로 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